말리포의 동쪽 옥사봉 옆에서 지금 일출이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가 안 나와서 의아했는데 지금 6시 대략 15분 정도 됐는데 6시 15분이 이쪽에서는 일출 시간이네요. 지역에 따라 지형에 따라 일출 시간이 좀 다른데 와 해가 상당히 빨리 떠오릅니다. 불과 한 10초? 20초 만에 해가 반쯤 나왔네. 1분 정도 지나면 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것 같네요. 육안으로는 지금 해가 엄청 큰데 고프로로는 아주 좁쌀만 하네. 좁쌀보다도 더 작네. 1분.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오늘 가을 하늘, 푸른 가을 하늘이네요. 구름 한 점이 없네. 바람도 살살 불고 있고, 오늘도 서핑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윈드 서핑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갈매기들도 지금 한가롭게 쉬고 있습니다. 눈이 부셔서 지금 태양이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몇 초냐? 1분 43초, 45초. 태양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2분 정도 걸리네요. 산 뒤쪽에 숨어있던 태양이 드디어 떠올랐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말리포 바다에 금빛 물결이 다가오고 있네요. 아주아주 아주 멋진 풍광입니다. 자, 오늘도 일출을 보면서 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1번째 요가, 다음에 서핑 강사 프로그램 17번째.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 이거 로깅을 할 때는 이게 균형을 이루려고 할 때 버티면서 안 넘어질 수 있는, 그러면은 자세를 잡을 수가 있고. 근데 버티는 힘이 없으면 그냥 잃어버리면 바로 넘어져. 제가 어제 팔복에 무리를 해갖고 목구멍에다가 천천히 해. 예. 자세는 본인이 알아서. 이게 무리해서 하면은 오히려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한다고. 예.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제 안 아플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 운동은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운동상 운동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운동에 대한 부작용?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 다치려고 요가 하는 거지. 이게 도움이 되거든. 나중에 계속 요가를 하시잖아.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서핑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움직임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핑을 하든 패들보드를 하든 실질적으로 덜 다치는 거지. 조금 안전한 거지. 예비 운동이라고 보면 되지. 이거 자체가 무리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오.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이게 딱 오는 게 다르거든. 오는 부위도 다르고. 하나는 이게 전혀 몸에 무리가 안 되는 자세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무리가 되는 자세가 있거든. 그런 걸 잘 적절하게 조화를 해가지고. 근데 무리가 안 되는 자세인데 그걸 적절하게 꾸준히 하면 상당히 그게 강화가 되는 거지. 나중에 그런 힘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런 걸 훈련을 안 하면 나중에 그런 힘에 똑같이 부딪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위험한 거지. 꾸준히 그렇게 강화시키는 거지. 강화시켜서 그 상황에서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유연성도 그렇고, 효과성도 그렇고.